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 캐릭터인 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얼굴이 될 검정 폴리머 클레이와 몸통이 될 회색 폴리머 클레이를 묻혀서 경계선이 없도록 돌려가며 잘 만져줍니다. 몸통 끝은 이렇게 각을 잡아주세요. 하얀 폴리머 클레이로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 꾹꾹 눌러서 크기를 맞춰주고 올려줍니다. 여기에 눈이 들어갈 젤리를 다팅툴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흰색 폴리머 클레이로 눈을 만들어 붙여주세요. 이 위에 검정 폴리머 클레이로 눈알을 만들어주세요. 원래 펭수의 눈알은 굉장히 작은데 너무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통통하고 귀여운 입술을 만들어볼까요? 끝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리고 밑입술도 붙여줬답니다. 입안을 검정 클레이로 채워줄게요. 펭수를 아주아주 자세히 보면 혀가 있어요. 빨간 폴리머 클레이를 정말 조금만 떼어내서 붙여줬어요. 주황색 파스텔을 면봉에 묻혀서 두 볼에 톡톡 두드려 채색해주세요. 그리고 흰색 클레이로 배를 만들어 붙여줬어요. 두 팔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선 세공봉으로 팔 모양을 그려주고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몸통의 크기를 비교해가면서 좀 더 수정해줬어요. 이 부분을 잘라서 엄지도 만들어줬어요. 팔을 안쪽으로 말아주고 몸통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살 쓸어주면 경계선이 말끔하게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노란 클레이로 발을 만들어줄게요. 조형 도구를 사용해서 발가락을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세공봉으로 다리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두 다리도 만들어주고 몸통에 붙여주세요. 다리와 발을 붙이고 바닥에 대고 꾹꾹 누르며 나중에 혼자 서 있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줬어요. 펭수는 원래 헤드셋을 끼지만 겨울에 맞춰서 따뜻한 기마개를 씌워줄게요. 하얀 폴리머 클레이를 세공봉으로 긁어가며 폭신한 털을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이 위에 빨간 클레이를 올려주고 꾹꾹 눌러주세요. 하얀 폴리머 클레이를 길게 눌러주고 빨간 클레이도 길게 눌려준 다음 두 클레이를 나란히 붙여서 꼬아주세요. 그리고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이 상태로 오븐에 120도에서 2분에서 5분간 구워주세요. 타지 않는지 자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폴리머 클레이는 이렇게 굽기 전에 굳지 않아서 오래 걸리는 작품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쪼꼬미 여러분도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요?